안녕하세요. RSJ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4시가 되었고요. 최근에 저는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네요. 벌써 시간이 흘러서 4월도 지나갔고, 5월이 찾아옵니다. 5월이면 그새도 6월이 되는 거잖아요. 6월이면 2018년도의 절반이 또 지나가는 거고,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빠르다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요, 핸드 마사지, 손 관리를 한번 돌려드리려고 해요. 쓰고 있는 티슈형 솜입니다. 화장솜이 보기엔 다 부드러운 것 같아도 정말 자세하게 보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민한 제 피부에도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요걸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티슈형이니까 4등분해서 잘라서 쓸게요. 손은 씻고 오셨을까요? 당연히 씻고 오셨겠죠? 설마, 그쵸?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제가 닦아드릴게요. 일단 미스트로. 이게 미스트가 완전 초대용량 미스트여가지고, 쏘니까 에프킬라 소리가 적셔서, 어느 쪽 손부터 해드릴까요? 우리가 보면 얼굴은 막 이것저것 막 바르고 자외선 차단도 다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손은 신경을 잘안 쓰거든요. 근데 손도 피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많이 건조한 편이기도 하고 다한증이 좀 있어서 피부에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특히 손에 뭔가 뭐라고 해야 되게 약간 겨울에 잘 트기도 하고 작은 포진 같은 것들도 생겨서 손을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손톱 하나하나씩 좀 닦아볼까요?
예쁘시네. 엄청 매력적인 손이에요. 간단하게 앰플을 한번 발라봅시다. 쓰는 좋은 세럼을 손에도 관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미백과 보습 효과에 좋은 앰플을 가져왔어요. 사실 미백 기능이 있으면 수분감은 사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백 제품 바르시면 수분감 있는 제품도 함께 꼭 써주시고, 마지막에 항상 보습도 해주세요.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발라볼게요. 세게 문지르지는 않을게요. 살짝 손에 열감이 전달되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엄청 빨리 흡수되죠. 미백 제품이 아무래도 좀 그래요. 이렇게 앰플을 발랐으면 그 다음에는 수분감 있는 제품으로 손에 많이 많이 덜어서 흡수시켜주고 제가 좋아하는 발삼 이걸로 마사지 살짝 수분 좀더 채우게 토너랑 약간만 섞어서
보시고 혼자서 셀프로 하셔도 좋으니까 핸드크림 바르실 때라도 가끔씩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더는 느낌으로. 살짝 아래쪽 이렇게 손목 살짝 이렇게 손목도 주시겠어요? 조금만 소매 살짝만 걷어볼까요? 이쪽도 여기 손목까지 같이 이렇게 내려가듯이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손목감 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듯이 살살살 해줘도 충분히 좋은 마사지 효과가 있고,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손가락으로 꼬집는 게 아니라 손 전체로 꽉 움켜쥐었다가 놓는 것처럼 대신에 진짜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시고 잘했다 이렇게 토닥여주시고 하셨으면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수분감 있는 말 그대로 수분크림 버전 있고 보습크림 버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보습크림 버전을 씁니다. 살짝 또 발라주시고 조금 더 덜어도 될 거예요. 듬뿍 발라주고 마사지 한 다음에 한동안은 닦아낸다거나 뭐 천에 놓는다든지 왜 우리도 얼굴 팩하고 나서 바로 닦거나 그러지 않는 것처럼
유지 살짝 해주세요. 흡수될 때까지. 흡수되는 동안에 여기, 네, 이쪽 앞에 손 편안하게 올려놓으세요.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요즘은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도 못 봐서 궁금해가지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 더잘 지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요거요, 이 엄청나게 큰 거는 400ml짜리고, 뭐야? 카스테라 레방 더말 스프링 워터. 이건 제가 구매한 거는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엄청 대용량이어서 약간 오히려 예쁘게 쓰는 게좀 있는 것 같아. 요거고, 앰플은 꼬달리. 비누 퍼펙트 세럼이고, 그리고 이거는 크림은 리얼베리오 익스트림 크림이고, 저는 유분감도 좀 부족하고 수분감도 좀 부족한 편이어서 그냥 전부 다 듬뿍듬뿍 바르는 편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다면서요. 나이를 한살한살 먹어갈 때마다 피부에 유분이랑 수분이 둘다 많이 부족해진대요. 손 한번 볼까요? 평소에 뭐 컴퓨터 하던지 글씨 쓸때힘 이쪽에 많이 죽었어요? 중지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아니구나. 어렸을 적에, 손가락에 힘이 없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피아노 학원 다닐 때도 항상 듣던 말이 세게 치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글씨도 되게 힘없이 적었어서 엄마께서 항상 세게 적으라고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 힘주고 글씨 적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바삭바삭 적게 되더라고. 그래서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쓰면 그날 거 쓰고 다음 장으로 넘기면 뒤에 울룩불룩한 거 있죠. 꼭 점자 책처럼. 그 정도로 울룩불룩하게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날카로운 연필은 못 쓰고 막 그래서 오른손 중지 보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펜 잡을 일이 많았으니까 가끔 더 많이 튀어나왔던 것 같은데 튀어나온 것만큼 그냥 궁금해서요. 어디 좀 살짝 미끄러운 느낌이 가셨어요?
이게 촉촉하다는 느낌은 괜찮은데, 미끄럽다는 느낌을 들면 아직 조금 더 흡수해줘야 되는데. 촉촉한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데일리로 바르는, 매일매일 바르는 수분성 크림 발라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라로슈포제 유비데아.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전두 가지 갖고 있는데, 하나 요거는 유비데아 XL 멜트인 크림입니다. 요만큼만 덜어서 손바닥 안쪽은 별로 많이 안 발려도 괜찮으니까 손등 이렇게 요거는 직접 발라보시겠어요? 주먹 쥐시고 손 등끼리 닿게 해서 동글동글 잘 바르시네. 이렇게 세게 하지 않고 살살살살 발라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뭔가 손바닥도 너무 안 바르면 아쉬우니까 이렇게 손등을 감싸듯이 한번 촉촉해졌죠? 때 여기 네일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손끝도 이렇게 촉촉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귀찮을 때는 막 여기 다 일어나고 각질도 나고 그렇잖아요. 정 진짜 귀찮으면 핸드크림이라도 매일매일 바르는 습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가지 않고 제가 은은하게 발사 맛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향이랑 똑같게 캔들 켜놨으니까 조금 편하게 누워서 쉬었다가 가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잔잔한 음악 틀어줄게요. 시끄럽지 않을 거니까 편안하게 쉬다 가세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와요.